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식강, 제어문, 왈문편입니다. 왈문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구문입니다. 먼저 왈문을 살펴보면, 왈문 쓰고 한칸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건을 쓰고요.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들여쓰기입니다. 네 칸이죠. 한 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복돼야 되는 주요 이제 실행 코드를 여기에다가 코딩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 수를 출력하는 예를 한번 들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C는 1이라고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적습니다. while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건을 적는데요. C가 10보다 작거나 작을 때까지, 요건 계속 참이겠죠? 요럴 땐 계속 찍어요. C를 찍어 보겠습니다.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요거 탭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계속 수행합니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여기서 이제 C 값을 1씩 증가하기로 할 건데요. 다른 언어, 뭐 자바라든지 뭐 C++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뿔뿔 C 하면 1씩 증가하는데 파이썬은 이거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파이썬에서는 1씩 증가를 하면요, 요렇게 C는 C 플러스 1 혹은 요건데요, 배정대입연산 요런 경우 이제 1씩 증가한다. 요거는 되는데요. 뿔뿔씨나 씨뿔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을 살펴보면 처음에 C가 1입니다. 1을 여기 대입하면 참이죠. 그래서 1을 찍어요. 그다음에 1을 증가합니다. 2죠. 2를 대입해서 참이니까 예, 찍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게 만약에 10이면요. 10을 찍죠. 그다음에 10에서 1 증가하면 11인데, 11일 때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1부터 10까지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한루프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발문에 그 true를 넣으면요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무한루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while문을 작성할 경우 우리가 무한루프에 빠질 코드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심히 사용해야 되고요. 무한루프를 탈출하기 위해 뭐 if문 같은 것을 적절히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점수를 하나 입력받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요. true 하면 무한루프예요. 계속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점수를 하나 입력받을 겁니다. 점수. 근데 이 점수를 입력받을 때 우리가 인풋을 사용할 건데요. 이 숫자이기 때문에 인트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인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인풋에서 뭐 점수를 하나 입력받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우리 점수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일반적인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체크를 해요. 점수를 입력받았는데 비정상적으로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점수를 입력받으면 그냥 무사히 밖으로 나와요. while문을 벗어나서 점수를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찍는데요. 잘못된 값을 입력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입력받게 할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무한루프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조건일 때는 계속 돌아가야 되죠. 다시 입력받아야 돼요. 그럴 때 if 우리가 이 점수가 어떨 때 잘못됐어요?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0보다 작은 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and 100보다 크면 안 되겠죠. 점수가 100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려면요, 이럴 때 탈출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야 되겠죠. 어떨 때? 점수를 입력받았을 때 정상적인 점수. 그럼 정상적인 점수는 어떻습니까? 0 반대로 해야 되겠죠.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점수죠. 요럴 때는 벗어나라, 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찍는 예제인데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실행하면, 자, 점수인데요. 우리가 마이너스 7점 이런 건 없죠? 보세요. 다시 입력받잖아요. 그리고 실수로 70점을 입력하려다가 보니까 뭐 700점, 이런 거는 잘못된 점수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입력받죠. 오직 0에서 100까지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보세요. 정상적인 점수죠. 75점. 그럴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냈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 뭐 어떤 여러가지 조건을 줘서 뭐 우리가 이런 뭐 k 예를 들어서 k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수행하세요. 대문자 y나 소문자 y를 누를 때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유효성 체크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글자를 이제 입력받는데요. 입력받았는 자리수가 네 자리보다 작거나 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다섯 자리보다 작게 입력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제약을 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만약에 다섯 자리만 입력받게 코딩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바꿔볼게요. 입력이라고 바꾸고요. 요거는 이제 스트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입력하는데요. 입력했는 변수를 제가 i라고 할게요. i. 그래서 i라고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i의 뭡니까? 길이를 체크하죠. 그래서 i의 길이가 네 자리 혹은 다섯 자리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할 때 요거는 길이가 됩니다. 길이가 i의 길이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표시는 뭡니까? 우리가 느낌표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느낌표 해서 네 자리. 만약에 다섯 자리일 경우는 여기다 5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숫자가 4와 같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찍어볼 건데요. 네 자리일 때만 여기 한번 찍어버리는데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세 자리 입력했어요. 찍어버리네요. 잘못됐네, 그죠? 이건 네 자리일 때만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럴 때는. 네 자리일 때만 브레이크를 걸어라. 자, 그래서 한번 요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 2, 3.
보세요. 안 되죠? 이번엔 다섯 자리. 네 자리 딱 입력할게요. 1, 2, 3, 4.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반드시 우리가 몇 글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요런 조건문을 달아서 탈출을 하게 하면 되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요럴 때 이제 유효성 체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문이 while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for문이 있는데요. while문과 for의 차이점은 for는 이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한다면 while문은 정해진 횟수보다는 조건에 맞춰서 그 특정 조건까지 반복을 할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횟수를 예측하기 힘들 때 while문을 사용하는 거죠. 정확한 횟수만큼 반복할 때는 우리가 포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while문을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제 수업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